네, 계속해서 when it later mated with a male bullfinch. When it later mated with a male bullfinch. It taught its children. It taught its children to sing like canaries too. To sing like canaries too. 그래서 까고 할 일이 없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구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설 투싱에 대한 얘기. 그렇죠. 많은 송버즈들이 런한다, 배운다고 했는데 무엇을 배운다? 투싱하는 것을. 노래하다가 투 붙여서 노래하는 것 됐고, 싱잉으로 그러시면 바꿔 쓸수 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런은 누구처럼? 원투처럼 투두만을 좋아하기 때문에 싱잉으로 바꿔 쓸 수가 없다. 지금 뭐 설명한 건지 알죠? 그렇죠. 원트 쪽이냐, 라이크 쪽이냐, 인조이 쪽이냐, 트라이 쪽이냐. 이총네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뭐가 오더 상관없는 like. 투두만 좋아. 목적으로 쓰라 했어요. what에 대한 대답으로 쓰라 그랬어. 투두만 좋아하는 원트, 인조이만 ing만 좋아하는 인조이. 그다음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try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by listening, by doing이 무슨 뜻이라 했었어요? 뭐뭐 함으로써라고 그랬죠. 어떻게라는 질문입니다.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뭘 한다 이런 얘기할 때 by doing 쓴다 했고요. 그다음에 자, 이제는 제대로 순서대로 해야 될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many songbirds learn to sing by listening to their mother's songs. 다음에 올말은 바로 그렇죠. If they are separated from their mother. 이쪽이죠. 그래서 답이다. they에 대한 얘기. Songbird. 그렇죠. songbirds. 만약 songbirds들이 are separated from their mother 한다면 하고, 그리고 and not taught to sing their own songs 하게 된다면, 그 다음 데이도 마찬가지. songbirds can only make strange sounds. 이렇게 가주는 게 맞죠. 그래서 그 다음에 동희야, separated에 대한 얘기. 두 번째야, 세 번째야? 두 번째. 두 번째다. 그렇다면 separate가 3단 변신은 separated 하는데, 두 번째 녀석이면 동사의 무슨 형태고? 과거 형태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있을 이유가 없는데 잘못된 문장이죠. If they separated, 만약 그들이 뭐 했다면, 분리해 두었다면. 그래서 송버즈들이 분리를 한 거죠. 아니요. 자, 아까 까꿍 했는 문장이죠. 왜 까꿍했어? separate의 뜻이 뭐예요? 분리시키다야, 분리되다야. 그렇죠. 분리시키다인데, 얘, 그러니까 새들이 분리를 한 거야, 분리를 당한 거야. 분리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두 번째 녀석이 아니고 몇 번째 녀석 쓰고, 세 번째 녀석 쓰고, 학교에서는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과거가 아니고 과거 분사 또는 PP형이라 그러고, 저는 뭐라 그런다? 뭐 바뀐 무슨 시라 그런다? 그렇죠. 어떤 시 앞에 뭐 붙이면, 비동사 붙이면 어떻다가 되니까, 만약 그들이 분리한다면이야, 분리당한다면이야, 이 분리당한다면. 말이죠. 그래서 be separated from 이라는 수거를 외우라 했죠. be separated from은 분리하다야, 분리되다야. 분리되다. 그렇죠. 뭐뭐로부터 분리되다라는 수거였죠. 만약 songbirds들이, 노래하는 새들이, 노래 부를 줄 아는 새들이 분리를 당한다면 이란 뜻인 거죠. if they are separated from their mother. 그 다음에 and not taught to sing their own songs에서 and하고 not 사이에 뭐가 생겼댔니, 규현아? 그렇죠. and they are, 정확하게 하면 if까지 해서 if they are separated from their mother and if they are not taugh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으로 taught는 그래서 몇 번째 녀석이 되고, 세 번째. 그러면 teach의 뜻이 뭐였는데? 가르치다였는데, 얘는 뭐 바뀐 무슨 시니까? 그래서 교육하다를 당하면 교육받는이고요. 여기에다가 are, 여기에 생략된 if they are 할때 are 있죠. 얘랑 합치면 만약 그들이 교육받지 못한다면 이란 뜻이고요. 만약 그들이 가르치지 못한다면이 아니고, 가르치는 행동을 당하지 못한다면이라는 먼태 수동태 하다가 아니고 당하는 거.
그래서 만약 그들이 if they are not taught, 만약 그들이 교육받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초이야, to sing은 그렇죠. 뭐 하는 것, 노래하는 것을 교육받지 못한다면 무엇을? 무엇을 노래하는 것? 그들 자신의 노래죠. 그래서 다시 동의 on 하다시로는 무슨 뜻이 있디? 어, 예, 예. 죄송합니다. 그렇죠. 이제 남으면 되겠죠? 아, 네. 그렇죠. 맞습니까? 뭐. 헤이, 그래서 답이나 on은 하다시로는 무슨 뜻이 있디? 소유하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는 자신의란 뜻입니다. on이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뜻으로 쓰일 때 있다? have하고 똑같은 뜻으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소유하다, 가지다. 그러면 own이 소유하다, 가지다면 owner는 뭐겠어요? 소유자. 그렇죠. 소유자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owner는 소유자란 뜻입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 뭐 보통 뭐 car owner, 뭐 house owner 이렇게 씁니다. 집이 있는 사람은 house owner. 그렇죠. 차가 있는 사람은 car owner라고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어, 나한테 손 드는 줄 알았어. 여기서는 자기 자신의란 뜻입니다. 그래서 if they are separated from their mother and not taught to sing their own songs, 자신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교육받지 못한다면 songbirds can only make. Songbirds는 오직 strange sounds만 make 할 수가 있게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그러면서 까마귀인데 짹짹거린다. 엄마가 참새였나 보다. 뭐 이렇게 얘기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이어질 내용은 뭐가 적합합니까? However, 네. 그렇죠. 이게 적당하네요. However, if they are taught the song of another kind of bird, they learn it easily and even pass it on to their children. 뭐 여기 is는 내가 빠뜨리고 안 했는데 뭐 it 뭐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day는 이어지는 당연히 뭐 대신 왔고 songbirds 대신 왔죠. 오케이. 노래하는 새들이 자동으로 아까 나왔던 것도 똑같죠. taught는 그래서 자동으로 몇 번째 녀석이다? 그렇죠. 만약 그들이 이번에는 아까는 교육받지 못한다면 했는데 이번에는 만약 그들이 뭐 however가 나왔죠? 네. 그렇죠. 그 앞에 내용이랑 어떨 때 쓴다? 상반. 그렇죠. 상반될 때, 반대될 때. 됐습니까? 네. 그래서 송버드들이 만약 뭐 받는다면, 교육을 받는다면 the song of another kind of bird. 뭐의 노래를? 다른 종류의, 또 다른 종류의 새의 노래를 교육받게 된다면 they learn the song easily and even pass the song onto their children. 그래서 여기 있는 it도 그 노래죠. 그 노래. 다른 새한테 배운 그 노래. the song 대신에 다 온 거죠. 그래서 초이야, kind가 여기서 무슨 뜻이고 종류란 뜻이고 같은 말은 뭐가 있더나 type이 있죠. type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그렇죠. salt라는 단어도 종류란 뜻도 another sort of bird. The song of another type of bird, another kind of bird, another sort of bird. 같은 게 또 있네. 뭐 지금 설명하죠. 자, another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할 때 나왔느냐 하면 같이 설명한 세트가 있었는데 some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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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였죠. 그렇죠? 뭐 이러면서 뭐 반에서 뭐 했다 그랬어. 반에서 호구조사. 호구조사? 뭐 호구조사일 수도 있고. 그쵸? 뭔가를 좋아하는 과일이 뭐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 나는 뭐 용과가 좋아요. 뭐 나는 뭐 키위 중에서도 난 골드 키위만 좋아요. 이런 애들 여러 애들 걔네들은 자질구레한 애들 빼고 어떤 애들은 사과가 좋다 그러고 어떤 애들은 배가 좋다 그런다. 바나나가 좋다 그런다.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래. 이거 할 때 같이 설명했습니다. 그럼 언어가 어떨 때 쓴다 했냐? 공이 몇 개 있다 그랬더라? 그렇죠. 세 개가 있다 그랬죠. 아이, 색깔 바꾸기 귀찮은데? 아, 뭐 이래 이따 칩시다. 됐습니까? 그래서 공 세 개가 있습니다. 대어라 three balls. 얘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럼 뭐라 그랬어? One is red. 그렇죠? 그 다음에 얘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 얘 얘기해야 되고 그 다음 남은 거 있죠? 네. 그럼 얘 얘기할 때 뭐 쓴다 그랬어?
Another is blue. 그 다음에 이제 더 남은 거 없고 마지막 하나죠. 얘는 뭐라 그러는지 했어? The other. 더를 붙여야 된다 했어요. 더를 붙여야지 더 남은 게 없습니다. 라는 뜻이라 했어요. 그래서 one, another, the other. another는 이럴 때 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뭐 두 개 있는데 한 개는 뭐 빨갛고 파라면 one is red, the other is blue.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나머지가 다 전부 다 다 여러 개가 있는데 한 개 뭐 여기 한 개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나머지 싹 다 이거 뭐야 싹 다 이래 그러면 one is red, the others 이거 없단 말이에요. the others are blue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뭐 이걸 뭐 병렬적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another 나온 김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애들은 없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럼 나머지는 자동으로 C가 되겠고요. 그래서 어디에서란 말이죠. In one experiment에서 누가 오케이. 그래서 일단 raise의 뜻이 여러 개가 있다는 것부터 먼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raise의 뜻은 raise your hand 한번 어떻게 raise your hand 그렇죠. 들어 올리다 들다 라는 뜻이 있어요. 들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raise a daughter 한번 해요. raise a daughter 그렇죠. 기르다, 양육하다 라는 뜻이 있죠. 기르다, 양육하다, 키우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서는 불핀치가 나오고 하니까 이 뜻으로 쓰였고요. 그 다음에 베이비 불핀치인데 레이즈 했겠어? 레이즈 당했겠어? 레이즈 당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양육되었다라는 얘기하고 있죠. 키워졌다라는 얘기하고 있죠. 뭐 가장 이러한 형태가 가장 전형적인 수동태입니다. be 뒤에 pp가 오고 그 다음에 기른 행동을 누가 했다? by 뒤에 있는 녀석이 했다라고 해서 누구누구에 의해서 뭐를 뭐가 되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들다 이거 raise 나온 김에 rise도 같이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rise의 뜻은 뭐예요? ride입니까? rise가 rise는 올라가다 라는 뜻이죠. 올라가다. 오케이. 왜 이런 얘기 하느냐 뭔가가 이렇게 하는 거는 이렇게 뭔가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뭐로도 표현할 수도 있고 rise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raise로 표현할 수도 있네요. 자 이거 내가 rise 한 거야 내가 raise 한 거야 raise. 내가 raise 했죠. 네. 그쵸. 폰이 rise 한 거야 폰이 raise 한 거야 rise 한 거죠. 됐습니까? 이걸 학교에서 혹시 들어봤나 모르겠는데 얘를 보고는 뭐라 그러냐면 얘를 보고는 자동사라 그러고 얘를 보고는 타동사라는 어려운 말을 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raise는 나는 휴대폰을 뭐 했다? raise 했다 그러죠. 그쵸? 자 이렇게 불리는 애들은 뭘 가질 수가 있다? 목적어로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타동사라고 불리는 애들은 하지만 셀폰은 뭐 한 거야? 지가 rise를 한 거죠. 얘는 목적어를 가질 수가 없는 애들 목적어를 가질 수 없는 것들 뭐 자동사라고 가장 대표적인 자동사는 뭐가 있냐면 go가 있죠. go 무엇 무엇을 가다 이런 거 없습니다. 어디로 가다 이렇게 얘기하죠. where가 오지 what이 못 옵니다. 목적어는 무슨 시라야 되고 명사라야 되고 뭐에 대한 대답들이에요? what이나 whom에 대한 대답들이죠. I raise it이죠. 됐습니까? I raise it. 내가 그것을 뭐한다? 들어올린다죠. 그러면 얘를 it을 주어로 바꾸면 it is 아 it rise도 되는데 뭐라고 하고 it is raised 누구에 의해 by me고 그 다음에 또 it 아이고 it rise 아이고 무슨 it rises 그것이 올라간다 그것이 올려진다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뭔 차이인지 알겠습니까? 네. 이것은 올려진다야 이거는 그것이 올라간다야 결국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됐습니까? 근데 얘는 행위자를 붙일 수가 없고요. 누구누구에 의하여. 이런 걸 보고 우리가 2학년 때 뭐라고 만날 거다? 하면서 만나게 될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뭐 raise 나온 김에 rise 하고도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렸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surprisingly the baby the baby bird learned the canary's song easily when it later mated with a baby finch. 그래서 it은 못 외쳐봤다. 그렇죠. The baby bird인데 종류는 까나리야, 불핀치야. 그렇죠. The 불핀치인데 좀 특별한 그 베이비 불핀치는 좀 특이한 점이 있죠. 어떤 점이 특이하다? 그렇죠. Mother 불핀치에 의해서 raised 된 게 아니고 Mother 까나리에 의해서 그나리아에 카나리아라 그러죠. 보통 한국 사람들 카나리아에 의해서 뭐 되어졌다? 길러진 불핀치죠. Okay, later 설명했었고 뭐 계속해서 뭐 더 베이비 불핀치 대신 오고 있습니다. 이슨 그 다음에 to sing은 규현아 이거 뭐냐. 1, 2, 3 맞네. It taught its children to sing like canaries do. 이런 건데 네 개 중에서 뭐죠? 그래서 여기 가만 보면 뭐가 보이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보면 뭐가 보이냐면 teach a teach a to 부정사가 보이고 있죠. 이거 teach a to do는 자 want a to do는 어떤 표현하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그쵸. A가 뭐뭐 하는 것을 원한다. Tell A to do는 A에게 뭐뭐 하는 것을 말하다. 뭐뭐 하라고 말하다. Teach A to do는 뭐겠어요? A에게 뭐뭐 하는 것을 그렇죠. A가 뭐뭐 하도록 가르치다. A에게 뭐뭐 하는 것을 가르치다. 그러니까 얘는 1, 2, 3, 4 중에 당연히 뭐 뭐뭐 하 것 명사용법이 맞죠. 됐습니까? Teach A to do. 몇 형식이지 이거? Teach A to do? 그렇죠. 이게 바로 얼마 전에 배웠던 5형식이죠. 됐습니까? 여기에 있는 sing을 얘가 하는 거야? Children이 sing 하는 거야? Children이 sing을 하는 겁니까? It이 sing을 하는 겁니까? Children이 sing 하는 거죠. 목, 그래서 얘를 보고 뭘 하면서 배웠느냐? 얘를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고 배웠다? 그렇죠. 목적격 보어. 목적어의 행동이나 목적어가 어떤 것이라고 얘기하는지 목적어가 어떤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 5형식 잘 기억나시죠? 몇 가지 유형이 있었다? 세 가지 유형이 있었죠? 네. 제일 먼저 뭐가 뭐 대표적인 형태로 뭐 했습니까? Call A, B, so A is B. A를 B라고 부르면 A는 B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죠? 두 번째 대표적인 유형은 뭐가 있었다? 그렇죠. Make A 어떤 A를 어떤 상태로 만든다. So A is 어떤 상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은 뭐가 있었다? Want A to do. A에게 A가 뭐 하기를 원한다. Tell A to do. Teach A to do. Advise A to do. Ask A to do는 무슨 뜻이었더라? 그렇죠. A에게 뭐 하라고 요청하다. 뭐 좀 해줘.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1학년 때 배울 거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2학년 때 뭘 배운다고 했냐면 make A to A에게 뭐뭐 하라고 시키다. 그 다음에 see A do A가 뭐뭐 하는 것을 보다. 나중에 하고요. 하여튼 5형식 나온 김에 다시 한번 더 복습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솔 like가 여기선 무슨 뜻이야? 뭐뭐처럼. 그러면 이거 반대말은 우리말 뜻은 뭐뭐와는 다르게죠? 네. 뭐뭐와는 다르게는 뭐든가요? Unlike. 그렇죠. Unlike죠. 얘는 뭐뭐와는 달리. Unlike you. 보통 엄마랑 싸우고 나서 뭐라 그래요? 안 막, 싸워요. 아예. 일방적으로. 아, 일방적으로 막 닦입니까? 네.
오케이. 엄마랑 싸우고 나서 나 엄마처럼 안 될 거야 이러면서 막 방 꽉 잡고 들어가잖아. I'll be like you가 아니고 I'll be unlike you 이렇겠죠. 또는 I will not be like you 하든지. 됐습니까? I will be unlike you. 엄마랑 달라질 거야. 엄마랑 다른 사람 될 거야. 엄마처럼 안 될 거야. 그럼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 그래? 너는 너 같은 애를 낳아가지고 길러봐라. 너 같은 애? A child like you.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like가 좋아하다란 뜻일 때는 싫어하다가 뭐든가요? 김다솔? 저요? 네. 너한테 시켰잖아. 아, dislike. 그렇죠. dislike는 무슨 뜻이다? 싫어하다. 싫어하다. 그러니까 싫어하다. dislike는 누구처럼? dislike는 누구처럼? 둘 다 좋아하겠죠. 네. 아닙니다. 아니, 나중에 할게. 헷갈리니까. 너무 한꺼번에 머릿속에 정보를 많이 넣으면 안 됩니다. 오케이. 이런 것들 쭉 살펴보았고요. 뭐, 다 됐네요. 누가? 오케이. 자, 얘부터 먼저 설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얘부터 설명 다 했네요. 그니까. 어차피 나중에 또 자세할 때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문장. Many songbirds가 뭐 한다? 넌 안 돼줘, 배운 대줘. 팩트를 얘기하기 때문에 시제는? 현재 시제죠. 무엇을 배운다? To sing, 하는 것을, 노래하는 것을. 어떻게? By listening to their mother's songs, 함으로써. 그들 어미의 노래를 들음으로써. Listen and repeat. 이런단 말이에요, 어미 새가. 애들 모여서 listen and repeat. 듣고 따라 하세요. 그렇습니까? However, 그러나, 아니고, if they are separated from, 만약, so many songbirds들이, 뭐 당한다면, 한다면, 하는 게 아니고, 당한다면, 이라는 수동태 했습니다. 분리하는 행동을 당한다, 분리 당한다면, 누구로부터? 어미로부터, 어미랑 격리된다면, separated from 된다면, 그리고 또, 뭐 받지 못한다면, if they are not taught, 교육받지 못한다면, to sing their own songs, 자신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They can only make many songbirds는 오직 뭐만 낼 수 있다? Strange sound. 이상한 소리만 낼 수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뭐 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 내가 뭐 한국인인데 갑자기 어느 날 뭐 어떤 밀림 정글 같은 데 뚝 떨어졌어. 그렇죠? 그럼 내가 갑자기 뭐 한 두 살 때부터 물 주세요 이러면서 한국말 하고 돌아다니겠습니까? 아니겠죠. 똑같은 이친 거죠, 지금. However. 아, 읽을 필요 없고요. 그러나, if they are taught, 만약 그들이 뭐 한다면, 교육을 받는다면, the songs of another kind of bird, 무엇을 또 다른 종류의 새의 노래를 배우게 된다면, songbirds가 뭐 하게 된다? 배우게 되죠? the song을, 그 노래를 어떻게 쉽게 배우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계속해서 they가 생각했습니다. they even pass the song, 심지어는 전해주기까지 한다. 누구에게 their children, onto their children에게까지 전해주기도 한다. 전수해준다 이러죠. 전수해준다. 헤이. Hey. 그런 다음에 실제로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걸 해야 되겠죠. In one experiment. 어디에서? 한 실험에서. 누가 뭐 했냐? 베이비 부피지가 양육되었죠. 길러줬죠. 누구에서? By a mother, canaria. 까나리, 어미, 까나리아 새에서. 카나리아 새에서 길러줬고요. 놀랍게도, surprisingly 하게도, the baby bird가 뭐 했냐면, learned 했죠. 이번에 왜 갑자기 과거 시제입니까? 그렇죠. 어떤 실험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죠. 실험 끝났겠죠, 지금은. 됐습니까? 배웠다. The canary songs를, 송을 어떻게? easily. 쉽게 배웠습니다. When the 불핀치가, 불핀치인데 뭘 배운 불핀치? 카나리아의 노래를 불렀다. 그렇죠. 자, 까나리아의 노래를 배웠다. 불핀치는 아니죠. 배웠다를 뭐로 만들어야 돼? 배웠던. 이거 무슨 시 만들어줘야 돼? 어떤 시. 어떤 시 만들어줘야 되죠? 그쵸? 이거 어떻게 만드냐? 까나리, 이거 is로 그냥 할게. 아, is로 그냥 하면, is로. 그러면 is이 뭐 했었다? 놀는데.
얘를 이수로 할게요. 아, 더 송으로 할게요. 그냥 런드 더 송 더하기 더 불핀치. 자, 이게 두 개가 합쳐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얘가 뭐로 바뀌냐면 얘가 호로록 대수로 바뀌어요. 됐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대수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배운 대 중에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몇 번 만났던 지금부터 어떤 시가 길어요, 짧아요? 그래서 까나리아의 노래를 배웠던 불핀치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더 불핀치 델 런드 더 까나리즈 송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 대슬 이제 여러분들 2학년 1학기 때 배우게 될 뭐라 그런다. 라고 배우게 됩니다. 됐습니까? 뭐 별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서 하여튼 이 녀석이 이 녀석이 나중에 짝짓기를 했죠? 그쵸? 당연히 같은 종끼리 짝짓기를 해야죠. 그쵸? 누구와? 수컷 불핀치와 짝짓기를 했을 때 그 까나리아의 노래를 배운 불핀치가 뭐 했다? 가르쳤다. 이번에 얘 녀석은 두 번째 녀석인 거죠. 됐습니까? 가르쳤다. 여기 비동사 없잖아요. 그쵸? 가르쳤다. 누구에게? 저에게 무엇을 가르쳤다? To sing like canaries, to 먹같이 뭐 하는 것을? 까나리처럼 노래하는 것을 똑같이 가르쳤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서 태어난 애인데, 한국인인데, 엄마 아빠 다 한국인인데, 갑자기 뭐 전쟁 고아가 돼갖고 6.25 때. 그쵸? 그래서 어디로 이방됐다? 미국으로 이방 갔다? 그쵸? 뭐 2살 때, 뭐 1살 때, 뭐 이럴 때. 그럼 걔가 이제 한국말 잘하면 살겠죠? 당연히 뭐 하면 살겠어요? 영어 쓰면 살 거고, 이 사람이 또 애를 낳았어. 갑자기 한국어 가르칩니까? 아니요. 그쵸? 당연히 뭐 가르치겠어요? 영어. 영어 가르치겠죠. 그런 일이 누구한테도 일어난다? 새한테도 일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동물은 지능보다는 뭐에 따라서 산다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어. 그쵸? 본능에 따라 산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쵸? 근데 알고 봤더니 새들이 노래하고 이런 것도 전부 다 본능이 아니고 뭐의 결과더라? 그쵸? 지능에 의한 학습의 결과더라 라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됐다라는 글인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이런 유형의 문제 지금은 자, 왜 순서가 이게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때 제일 어려운 문제가 이런 유형이거든요. 막 긴 글을 막 뒤죽박죽 막 만들어 놓거나 어떤 문장을 하나 빼놓고 얘가 어디 들어가야 되겠느냐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일 어려운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런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어느 나라 말? 그렇죠. 우리말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됐습니까? 하루아침에 안 길러져요. 하루아침에 정말 힘들어요. 고등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되게 힘들어합니다. 학년이 막상 올라가게 되면. 됐습니까? 그럼 왜 그런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제일 먼저 첫 문장이 뭐냐 하면은 뭐라고 얘기하냐. 많은 새들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 그쵸? 당연하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새들이 엄마 노래를 들음으로써 노래하는 법을 배우겠죠? 그쵸? 그러니까 만약 많은 새들이 엄마 노래를 듣고는 배운다고 노래하는 법을? 그러면 이런 상상을 좀 변태적인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럼 엄마한테 떼놓으면 어떻게 될까? 그쵸? 어떤 일이 생길까? 그 문장이 바로 뭡니까? 비가 되는 거죠. 만약 떼놓게 된다면 뭐 하게 된다? 어떻게 되더라? 이상한 소리만 내게 되더라.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한 단어가 바로 뭐냐니? however, however. 됐습니까? 그냥 혼자 어미가 없는 상태에서 있으면 이상한 소리만 낸다고 했는데, 그런 however라고 하고 그 뒤에, 자, however만 중요한 게 아니고 however 앞에 내용과 however 뒤에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be 다음에 a가 오는 거예요. 왜? however 뒤에 뭐라고 그러냐? 자, 이런 변태적인 상상을 한 거죠. 어머니한테 떼놓으면 어떻게 될까? 아, 이상한 소리만 내네? 근데 비교하는 거죠. 뭐 했을 때? 다른 새의 노래를 뭐 하게 된다면? 배우게 된다면 어떻게 되더라? 쉽게 배우고 다음 세대한테 물려주기까지 하더라. 그러니까 however 앞에서는 그냥 이상한 소리, 어머니한테서 분리돼서 이상한 소리만 내게 된 경우고, however 뒤에는 뭐? 다른 새한테 노래를 배워서 다른 새의 노래를 부를 줄 알고 다른 새의 노래를 새끼들한테 전수까지 해주는 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뭘 얘기했냐?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한 거야.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서 끝내게 되면 사람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냐? 증거 있어? 어? 이럴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뭐다? 증거를 대는 거지, 증거. 이런 게 있어. 이런 실제로 과학자들, 변태적인 과학자들이 뭐 했다? 실험을 해봤단 말이야. 억지로 불핀치를 멀쩡하게 엄마, 아빠랑 행복하게 살려서 그걸 뭐에 떼내가지고, 어, 야, 니들, 니 거기다 집어넣었어. 까다리, 까다리 아들이 뭐 죽여 살려, 뭐 죽일 순 없고. 그치? 일단, 뭐, 하여튼, 기르자. 어? 이상한, 우리랑 다르게 생겼는데? 일단 뭐 가르쳐보자. 했더니 이런 일이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BAC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는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 거죠, 그러면? 2번이 된 건가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글의 핵심 내용 파악은 결국 뭐냐? There are many kinds of songbirds입니까? 아니요. 아닙니까? 이 뜻이 뭐길래? 다양한 종류의 노래하는 새들이 있다 라는 뜻이니까 아니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birds, natural songs cannot be changed. 그래서 여기에 뭐는 새들의 선천적인 노래들은 뭐한다? 바뀌어야 된다. 바꿀 수 없다야. 바꾸는 행동을 당할 수 없다야. 바꿀 수 없다. 자, 여기에 이거 보입니까? 예. 얘도 보여요? 그럼 이게 체인지예요. 몇 번째에서 얘기했어? 세 번째. 그렇죠. 바꾸는 행동을 바뀔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새들의 선천적으로 타고난 노래는 바뀔 수가 없다는 얘기는 이 글의 요지와 정반대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건 본능적이다라는 얘기고요. 본능이 아니고 학습의 결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거 트레인의 몇 번째 녀석일지 보여요? 네. 여기 얘 있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새가 자, 트레인이 훈련하다인데, 이거는 그러면, 새가 훈련, 그쵸, 캔까지 붙이면, 당할 수 있다, 훈련 받을 수 있다 뜻입니다. 새는 훈련 받을 수 있다, to sing many songs. 무엇을 훈련 받을 수 있대요? 많은 노래들을. 부르는 것을. 그쵸, 이 노래도 부를 줄 알고 저 노래, 야, 너 지금부터 BTS 노래 지금부터 내가 들려줄 테니까 따라 불러. 이러면 막 BTS 노래 막 부르고 막 이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자, 다 좋았어. 여기까지 좋았어. 그렇죠? 그리고 얘도 어떻게 바꾸면 답이 될 수 있죠? 얘 many songs 대신에 뭐였으면 답이 될 수 있었어요? Another kind of birds song. 그렇죠? 그거였으면 답이 될 수 있었죠. 얘 때문에 다 좋았는데 얘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답으로 많이 고를 만한 게 몇 번이다? 3번. 됐습니까? many songs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without mother birds. without이 뭔 뜻이야? 없이. 그렇죠. 없이. without many birds. 많은 새들, 아니 어미 새 없이는 baby birds가 뭐 한다? 배울 수가 없대죠. 뭘 배울 수가 없습니까? 노래를 배울 수 없다. 이게 이 글의 요지죠. 아니요. 자, 이것도 또 다른 오답으로 많이 고르는 거죠, 이거. 이거 오답으로 고르는 애들은 무슨 짓을 한 거냐? 그냥 글 내용에 나오는 걸 고른 거야, 이거. 여기 뭘 물었어? 그렇죠. 핵심 내용하고 이 내용이 없습니까? 있죠. 네. 그렇죠. 있는데 이 글을 쓴 사람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닌 거죠. 알겠습니까? 이런 거 고르면 안 돼요. 선택지가 어렵게 돼 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이렇게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도 하여튼 시험 치고 나서 많이 보는 유형 중에 하나가 이걸 골라버리는 애들 있습니다. 뒤에 건 보도 안 하고. 됐습니까? 나오니까 고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요지를 묻고 있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런 거 유형에서 조심하라고. 그다음, the style of a bird song. 뭐는? 새의 노래하는 스타일은 depends on 뭐 한다? 달려있다. 됐습니까? 의존한다. 달려있다. Who raises it? 무엇을 달려있다? 누가 그 녀석을 기르는가에. 됐습니까? 키우는가에 달려있다. 이게 바로 요지고. 됐습니까? 학습의 결과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누가 raises 하는가에 따라서 style of a bird song은 달려있다라는 게 핵심 내용인 거죠. 됐습니까? 정답은 5번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살짝 몇 단어만 바뀌어야 답이 되는 거라든지 그냥 내용 나온 걸 그냥 얘기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넣어놓으면 여러분들 오답률이 확 올라갑니다. 이런 것들은 고르지 않아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raised가 뭐 이런 뜻인데요. 뭐 오케이. 그래서 my sister was raised in my aunt's house. 그래서 누가 뭐 했답니까? 나의 시스터는 뭐 했다? 이제는 뜻을 얘기해야죠. 이 셋 중에 뭐? 그렇죠. 양육하다의 입장 바뀐 어떠시니까 여기 해석은 my sister가 양육되었다. 길러졌다. 키워졌다. 얜 양육하다의 입장 바뀐 어떠시 됐습니까? 양육하다. 정확하게 여기에 있는 뜻을 쓰라 그러면 입장 바뀐 어떠시니까 이 뜻을 쓰는 것보다는 뭐된? 양육된. 양육된이란 말이 뭔지 모르겠으면 길러진, 키워진. 됐습니까? 오케이. 고모이 뭐 숙모네 집에서 길러졌다. He raised his right hand to answer the question. 그가 뭐 했답니까? 그렇죠. 들었죠. 뭘 들었습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렇죠. 왜 손을 들었답니까? To answer the question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우리가 to 주동사 여러 개를 배웠는데 해석이 뭐를 나타내는 무슨 정의법이라서 그렇죠. 오른쪽 손을 raise 했던 의도죠. 그렇기 때문에 의도를 나타내는 to 부정사에서만 특별한 점은 바로 여기다가 in order 또는 so as in order to answer the question. So as to answer the question.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오른손을 들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을 수동태로 바꿀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He cleaned all the rooms. All the rooms 어쩌고저쩌고. 자, 그래서 is there anyone who want to answer the question? If any, raise your hand. 네. 질문하겠습니다. 만약에 질문하겠습니다. 오케이. Raise your hand. 오케이. 아무도 하겠어요? 그렇죠. 아무도 없죠. 제가 할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 he cleaned all the. 자, 이거는 끊어읽기가 중요한데요. 네. 저 누가 저 이 문장 먼저 봅니다. 누가 뭐 했답니까? 내가 클린드 했다. 오케이.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보여요? 왜? What이 보이죠. 그렇죠? 무엇을 모든 방들을. 자, 동사 뒤에 나오는 아이고 뭐야? 동사 뒤에 나오는 What에 대한 대답은 무슨 어조? 목적어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지금 He cleaned all the rooms를 보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는데 알고 봤더니 뭐였더라? 그렇죠? 능동태. 능동태에서 무슨 어였던 녀석을 목적어였던 녀석, 어떤 행동을 당했던 녀석을 무슨 어 자리로 갖다 놓는 거 주어 자리로 갖다 놓는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수동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제일 먼저 여기에 들어갈 말은 뻔해. 그렇죠. 두 번째 칸에 들어갈 말은 뭐 된 이란 뜻이 들어가면 돼. 청소된 이오면 되고 뭐 청소되는 뭐예요? 그렇죠. cleaned죠. clean의 몇 번째여서? 그러니까 he cleaned 할 때 cleaned 하고 여기에 들어간 all the rooms blank cleaned 하고는 똑같이 생겼지만 얘는 두 번째 녀석으로서 과거 시제라고요. 과거에 청소했었다고. 얘는 청소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갈 녀석을 결정할 때 누구 눈치를 봐야 되느냐? 여기 들어갈 녀석은 얘랑 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됐습니까? 자, 그럼 먼저 이 올더룸스 먼저 눈치 볼까요? 올더룸스 안만 길어봤자 데이죠. 그 다음에 얘 클린드 위에 히 클린드 할 때 클린드는 왜 보라 그랬을까요? 과거 현재. 그렇죠. 과거 시제를 보란 말이야. 시제. 그렇죠? 그렇다면 얘 때문에 뭘 쓰려고 그랬더니 올더룸스 때문에 뭘 쓰려고 그랬더니 R을 쓰려고 봤더니 클린드가 뭐라 그러죠? 얘 보고 뭐라 그랬죠? 그러면 R가 아니고 뭐가 들어가면 돼? 됐습니까? All the rooms were cleaned by him. 그에 대해서 청소 무슨 시제에 되어졌다? 과거에 되어졌다. 그러니까 여기에 were 뒤에 있는 cleaned는 시제를 표현할 수가 없죠. 왜냐? 무슨 시니까 얘는? 어떤 시니까? 시제는 이 PP 앞에 있는 과거분사 앞에 있는 누가 담당한다? 비동사가 담당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얘를 R 쓰고 싶었으면 were가 아니고 R가 답이 되려고 그러면 위에 문장에서
클린즈. 그렇죠. 클린드가 아니고 클린즈가 돼야 될 거고. 만약에 여기에 이거를 he cleaned all the rooms를 미래 시제로 바꾸면 무슨 어떻게 됩니까? He will clean all the rooms가 될 거고. 그러면 이 밑에는 무슨 일이 납니까? All the rooms will be cleaned. 아이고 똑똑하네요. 조동사 will 뒤에는 동사의 원형, 비동사의 원형은 be. 그래서 will be cleaned. All the rooms will be cleaned by him. 이렇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한참 무슨 시제 배워요? 문법 시간에. 아, 그거. 현재 완료 시제 배우고 있죠? 네. 좋아. 이제 현재 완료도 이제 수동태 만드는 방법도 또 배워야 되고. 아,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배워야 됩니까? 뭐. 여러분들 제가 3년 동안 문법 끝내야 된다 그랬죠? 네. 그렇죠. 됐습니까? 그게 뭐 그렇게 적을 줄 알았어요? 문법 외양이? 네, 2학년 때 하이라이트라 그랬어, 그리고. 됐습니까? 네, 여러분들 중 1, 2 때 배운 걸로 3학년 정리하면서 먹고 살고요. 그 다음에 중 1, 2, 3 때 배운 걸로 고등학교 올라가서 먹고 사는 거예요, 문법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e gave me a watch 했죠? 그러면 이것도 끊어있게 하면 누가 뭐 했냐면 he가 gave 했죠.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om, 누구에게? me에게.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 그러니까 여기 몇 형식이다? 4형식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걸 가지고 me를 주어로 바꾸면 내가 뭐 했다? 받았다. 무엇을? 시계를. 누구에 의해서? 그에 의해서. 준 사람은 힘이란 말인 거죠. 그 다음에 뭐 시계를 주어로도 만들어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와치를 주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시계가 주어되면 시계가 뭐 되어졌다? 주어졌다. 누구에게? 나에게. 누구에 의해서? 그에 의해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말은 give 행동을 당한이니까 받은이란 뜻을 give를 이용해서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받은이 뭐예요? given. 그렇죠. give의 3단변신 give, gave, given. 여기는 받은이란 뜻의 given이 온대요. 선생님, take 아닙니까? 그건 하다시죠. 받다는. 그렇습니까? 받은입니다. 그러면 여기 그 다음 올려서 그 몇 사람 눈치 본다고? 두 사람. 그렇죠. 그래서 얘랑 얘 보면 되죠. 그러니까 일단 뭐 우리가 사람이라는 동물은 생각보다 머리가 안 좋아요. 두 가지 한꺼번에 생각 못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처리하면 돼요. 그래서 아이 보고 나서 뭐 쓰려고 그랬더니 M 쓰려고 봤더니 gave가 뭐라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M이 아니고 뭐다? I was given. 이게 바로 내가 뭐 했다? 받았다가 된 거예요. I was given. I was given what? A watch. by him. 됐습니까? 자, was given은 의미상 뭐하고 똑같다? took하고 같죠? I took a watch. I, 뭐, 또는 뭐, got하고도 같죠? I got a watch. 시계를 뭐 했다? 받았다. 그래서 give를 가지고 give가 주다란 뜻으로만 쓰이는 줄 알았더니 이걸 응용하면 받다라는 표현까지 가능하다. 뭘, 뭐, 무슨 태를 사용하면? 수동태를 사용하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PP형은 쓰임새가 뭐 할 때도 쓰이고 수동태 만들 때도 쓰이고 우리가 한참 배우고 있는 현재 완료 시제를 만들 때도 쓰이고 입에 잘 안 붙죠. 그렇죠. 새로운 용어로서 현재 완료 시제라는 걸 만들 때도 쓰입니다. 자, 시계를 주어로도 만들어 보자 했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 와치가 주어졌다. 누구에게? 나에게 어떻게 하면 된다? 오케이, 이 4형식이죠? 4형식, 3형식 바꿀 때 이거 이 he gave me a watch를 3형식 바꾸면 어떻게 돼요? He gave a watch to me. 그렇죠. A watch to me. 배웠죠? 4형식의 3형식 전환 배웠죠? 네. 그래서 여기 뭘 쓴다고? to me를 쓴다고. 그 다음에 준 사람 누구? by him.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두 단어가 올 건데요. 일단 뭐 받은이란 녀석 똑같이 쓰면 되죠. 똑같이 기분. 네. 그리고 얘랑 얘 눈치 보면 됐더니 여기 들어갈 말은 뭐가 됐다? It was given. A watch was given to me by him. 시계가 주어졌습니다. 나에게.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예고편이 나와 있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조사하기. 오케이. 그래서 다시 35. 35. 카테고리. Origin. Title. The famous Barbie. Baby 아닌 거 알죠? 바비죠. 바비도. 그러니까. 오케이. Origin은 보통 뭔가가 처음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런 거 얘기하는 카테고리입니다. Origin. 그러니까. 오케이. 다 같이 Mrs. Handler was the owner. Mrs. Handler was the owner. The owner of a toy company. The owner of a toy company. Mrs. Handler was the owner of a toy company. 였고요. 오너 나왔네요. 오케이, 계속해서 her daughter Barbara liked. Her daughter Barbara liked to play with the baby dolls. To play with the baby dolls that she made. That she made. 아이고, 댓 반갑네. 그 다음 계속해서 But when Barbara turned 10. But when Barbara turned 10. 그렇죠. 바바라가 열 바퀴를 돈 거죠. 그렇죠? She lost interest in baby dolls. She lost interest in baby dolls. Instead, she cut pictures of young women in magazines. She cut pictures of young women in magazines and pasted clothes. And pasted clothes on them. Mrs. Handler watched her playing. Mrs. Handler watched her playing and got a great idea. She invented a new kind of doll. It was not a baby doll. But a beautiful young woman. She wore fashionable clothes. And had long hair. She named it after her daughter Barbara. Today, Barbie is more popular than any other doll. In fact, 95% of all young girls in the United States own one. 95% of all young girls in the United States own one. Do you have one too? Okay, 여기는 설명할 게 많네. 내가 좀 줄일게요. 할 게 많으니까. Okay, Mrs. Handler was the owner of a toy company. 설명할게요. 얘는 컴퍼니는 여기서 무슨 뜻인데? 회사. 회사란 뜻인데 무슨 뜻도 있냐면 친구 집 좀 친구 집단 어떤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모여 다니는 친구들. 그렇습니까? 그것도 컴퍼니라고 합니다. 어떤 친구의 무리를 컴퍼니라고 합니다. 뭐 동료란 뜻도 있고요. 규현이 어디 몇 시잖니? 오케이. 그리고 참, 아, 그 전에 A, B, C, D, E를 먼저 우리가 딱 보고 A는 헐고 B는 쉬고 C는 쉬고 E는 쉬고 뭐 D도 쉬네. 네. 뻔한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지칭 찾기라 합니다. 지칭 찾기. 여기에 보면 쉬라고 할 만한 사람이 아닌 것도 하나 있긴 하지만, 그쵸? 총 몇이 나옵니까? 셋이 나오죠. 그렇죠. 사람이 아닌 것까지 합치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 명은 엄마고 아들이 아니고 또 하필이면 딸이고 또 남자 인형이 아니고 하필이면 또 여자 인형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지칭 찾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 수업 시간 많이 했던 거죠. 이거 누구 대신 왔냐 이거. 됐습니까? 그거 하는 거랍니다. 이 문제는. 됐습니까? 그러니까 자동으로 여기 있는 she는 뭐 여러분들 문제를 풀면서 뭐 h라고 쓸 건지, 그쵸? b라고 쓸 건지, 아니면 b하고 괄호하고 t라고 쓸 건지, 뭐 아니면 뭐 t 대신 d라고 쓰든지, 뭐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죠.
이게 뭔 소리야? H는 뭘 표... 여기에 헐가 A, H에다 H라고 표시했다. 이거 뭔 소리야? 그렇죠. 핸들러란 얘기죠. 그렇죠. B라고 표시했다 그러면 그렇죠. 바바라죠. 그렇죠. B하고 뭐 T 하든지 B하고 D 하면 바바라죠. 오케이. 오케이. 바비죠. 그렇죠. 바비는 사람이 아니고 뭐 이거 토이고 토이고 doll이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고등학교 때도 만나게 될 문제입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유형을 만나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선생님 한 것처럼 에이,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이 하는 실수 뭐 많이 하는 실수라기보다는 좀 요령이 없는 게 뭐냐면 이런 문제를 푸는데 그냥 눈으로 풉니다. 그러고 나면 나중에 뭔 일이 생기느냐. 쭉 봤는데 쉬우면 금방 찾아. 근데 만약에 못 찾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봐야 되죠. 그쵸? 그럼 다시 보는데 여기에 내가 뭐 어떤 뭔가 표시라든지 흔적을 안 남겨놓으면 그때는 시간이? 오래 그쵸? 오래 걸리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뭐 H라고 할지, B라고 할지, 뭐, BD라고 할지, 뭐. 이런 것들 하세요. 요령입니다, 요령. 오케이, 그 다음에 her daughter liked to play with the baby doll that she made. 그래서 이 that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할 것 같죠? 맞습니까? 할 것 같고 선생님 무슨 설명할... 이거 숙제는 설명은 내가 할 건데 그냥 여러분들 조사는 하지 말고요. 선생님이 무슨 설명을 할 것 같은지 이 that에 대해서 뭐라고 할 것 같은지 그거 그냥 조사는 하지 마세요. 뭐란 얘기 무슨 이 대시 뭐 그랬잖아. 알겠습니까? 너네 무슨 소리를 할지 알겠습니까? 무슨 설명을 할지를 그냥 생각만 해오세요. 알겠습니까? Okay, like to play with the baby dolls that she made. 그 다음에 이 대에서는 여러분들 이제 2학년 1학기 때 만나게 됩니다. 너무 내 생각에는 너무 빠른 감이 있는데. 원래 저거 하고 이거 하는 나인데 이거 하더라고. 어쨌든 그 다음에 이 시 누구 대신 왔는지 이런 거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when Barbara turned 10 이건 뭐 문제 풀면서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제가 숙제를 안 내더라도. 그 다음에 여기에 10 뒤에 뭐가 생략됐냐면 10 years old가 생략된 거 눈치챘죠? 네. 그쵸? 그러면 톤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얘는 무슨 뜻으로 쓰였냐면 이런 뜻으로 쓰였네요. 턴 뒤에 무슨 시가 왔기 때문에 10 years old는 어떤 시입니다. 어떤 시 이런 느낌 해주는 게 턴 말고 뭐 G로 시작하는 것도 있었고 B로 시작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쵸? 뭐 어디에 무슨 시오면은 뭐 이 그래프 말고 이런 그래프도 만나본 적 있을 텐데요. 네. 이건 무슨 동사였더라? 일반 동사라 그랬어요? 저 B 동사라 했죠. I am happy는 이런 느낌이잖아. 그쵸? 근데 I turn happy 하면 뭐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어? I turn happy. 점점 행복해진다 이렇게 하기로 했죠.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e lost interest in baby dolls는 뭐 할 거냐 하면은 여기는 좀 헷게 몇 개 있네요. 일단 interest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됐습니까? 동사로서의 뜻과 그 다음에 명사로서의 뜻을 찾아오세요. 그 다음 명사로서의 뜻을 보다 보면은 와 이런 뜻도 있어? interest는 은행 가면 많이 들을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이자. 그렇죠. 배운 적 있죠 이드워. interest가 무슨 뜻도 있다? 이자. 그렇죠. 이자라는 뜻도 있어요. 시작.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한 가지를 더 해야 되는데 she
Most 이건 쓸 필요 없어요. In 하고 똑같은 뭐 she lost interest in baby dolls인데 이거를 she wasn't 이렇게 해도 되죠. 그렇잖아. 여기 들어갈 말이 뭐냐? 몰랐어. 이건 써야 되겠죠. But she lost interest in baby dolls의 뜻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뜻이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she wasn't more in baby dolls 이렇게도 결국 전달하는 내용은 어때요? 아. 같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instead. instead 뜻은 뭐예요? 대신에. 대신에. 됐습니까? 대신에. 뭐 하는 대신에? play with the baby dolls 하는 대신에가 된 거죠. 그렇죠? She가 cut the pictures of young women in magazines and pasted clothes on them. 인데요. 이 컷이 몇 번째 녀석이냐? 두 번째냐? 세 번째냐? 컷의 3단 변신이 뭐길래? 이거 물어볼? 컷이죠. 첫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이거 물어볼까? 아니야. 첫 번째 컷이냐, 두 번째 컷이냐, 세 번째 컷이냐? 아니야. 오케이. 그다음에 위민에 대해서는 내가 뭐 얘기 안 해도 알죠? 네. 그렇죠. 여자 한 명 있으면 뭐라 그래? 어? 워먼 이르죠. 됐습니까? 인 매거진즈 앤 페이스티드 여기 뭐가 생략됐냐? 앤드하고 페이스티드 사이에 그 다음에 댐 누구 대신 왔느냐? Instead, she 뭐 she 누구 대신 왔는지 알아둬야 될 겁니다. 이거 미안 빠트렸네. 이거 이 she 누구 대신 왔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네요. Instead, she cut pictures of young women in magazines and pasted clothes on them. 그다음에 Mrs. Handler watched her playing and got a great idea. 에서는 내가 하고요. 여러분들은 아 플레잉에서 이것만 해보세요. 플레잉이 1번이냐 2번이냐만 해보세요. 이제는 watched her playing and got a great idea. 그 다음에 여기에 watched 뒤에 있는 her는 누구 대신 왔느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주어가 이건데 설마 그거겠어요? Watched 뒤에 있는 her가 누구 대신 왔느냐. Watched의 주어가 이건데 설마 여기다가 h라고 쓰는 사람이 있죠. 자, and got a great idea. 그 다음에 she invented a new kind of doll. 뭐 she는 자동으로 문제 풀려면 누군지 누구 대신 왔는지 찾아야 될 거고요. 저 invented가 보이니까 invite는 뭔데? invite는 뭔데? 알죠 이제? 이거 헷갈리는 애들이 있어갖고 이건 초대하다고 이건 발명했다죠 만들어냈다. It was not a baby doll but a beautiful young woman. 자 여기서는 뭐래 오느냐? Not A but B 라는 구조가 있는데 무슨 얘기하고 싶을 때 not A but B를 쓰느냐. 이거 인터넷 검색에 not A but B를 찾아도 답이 나옵니다. not A but B. It was not a baby doll but a beautiful young woman. 그 다음에 she wore fashionable clothes and had long hair. 오케이, 뭐 she가 누구 대신 왔느냐 하려고 했는데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자동으로 해야 되고요. She named it after her daughter Barbara. She 누구 대신 왔는지 자동으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name 요 단어에 나왔죠. name a after b 나왔나요 단어 할 때? 네.
오케이, name A after B가 무슨 뜻이래요? A 오케이, 단호할 때 A를 따라 B를 이름 짓다가 아니고 A를 이름 짓는 거죠. A를 이름 짓는데 어떻게 되고 어떻게 B를 따라 됐습니까? B를 참조해서 A의 이름을 붙인다 됐습니까? name A after B는 A의 이름을 붙이는데 그냥 붙이는 게 아니고 누구를 참조해서 B를 참조해서 B를 따라서 됐습니까? Barbara, Barbie 됐습니까? 다음에 Today, Barbie is more popular than any other doll. 이것도 사실은 중요한, 이 문장도 사실은 무지하게 중요한 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비교 수업 했죠? 뭐 I am taller than you 뭐 이런 거 했지. 아, 네. He is as tall as 제 he is 보인다. the most pop he is the tallest boy 네. in my class 뭐 all my friends 이런 것도 했죠. 이건 2학년 때 비교하고 설명해야 되겠고요. In fact는 무슨 뜻이죠? 사실은 A로 시작하는 같은 말이 있는데. 그렇죠. Actually죠. Actually. Actually. 사실은 어떤 때 써요? 뜻이 그거니까. 통계 자료. 뭔가 사실을 얘기할 때겠죠. 그렇죠. 사실이래 이런 거. 됐습니까? 사실 난 너를 사랑하지 않았어. 뭐 이런 말도 쓰죠. 됐습니까? 사실 난 네가 좀 못생겼다고 생각해. 뭐 이럴 때. 됐습니까? In fact. 됐습니까? 잘못 쓰면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임팩트. 맞습니까? 그 다음에 95% of all young girls in the United States own one 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선생님 사과 잘 그리지? A 상황하고 B 상황이 있는 거야. A 상황은 사과 한 개만 그렸고 B 상황에서는 뭐 시간도 없는데 네 개만 그릴게요. 어, 점점 다 미안합니다. 아, 아니. 차라리. 삐졌어. 씨. 어, 왜 안 돼 이거? 아, 이거 마우스로 해야 되는구나. 귀찮다. 씨. 자, 그렇고요. 자, 사과에다가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아, 자른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표시했어. 얘는 어떻게 할 것 같아? 얘는 이렇게 할 것 같죠? 네, 저런.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퍼센테이지로 표현해봐. 그러면 얘는 퍼센테이지로 이상한 표현하면 50% of the 이라고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뭐라고 할 것 같아? 50% of the 아이고 똑똑하네. 앞만 길어봤자 네. 아이고 초록색 몇 군데 칠했네? 한 군데 칠했네. 앞만 길어봤자? 네. 이시죠. 그러면 앞만 길어봤자? 네. 설명해줬어. 네. 됐습니까? 설명해줬다 분명히. 설명해줬으니까 내가 좀 이따가 물어보는 거 어렵다고 좀 하세요. 네. 그럼 여기서 뭘 할 거냐? 이제 원에 대한 얘기를 또 해줘야 되겠네요. 원에 대해서도 설명을 처음 나온 거니까 해야 되겠습니다. 아따 이거 맞네 이놈은. 좀 기니까 그치. 뭐 너무 짜증은 내지 마세요. 뭐. 이거보다 더 어려운 문장도 여러분 만날 거고 나 또 할 수 있을 거예요. 레벨 1이잖아요. 뭐 레벨 2라고 해도 크게 달라질 거 없어요. 진짜요? 예. 본문 엄청 길어졌네요. 자, 원과 잇을 비교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상황이 두 개가 나와요. 어, 일단 대화로 할 건데요. A가 말합니다. 갑자기 한글로 말하네. 그랬더니 B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A가 뭐라 그러냐? A입니다. 네. 됐습니까?
오케이. 칸이 좀 모자라네. 그럼 두 번째 상황 어쩔 수 없이 좀 내려갈게요. 두 번째 상황은 일단 그 다음에 내가 뭐 할 것 같아요? 컨트롤 C 하겠죠? 컨트롤 V. 컨트롤 V 하겠죠? 근데 A가 하는 대답이 이번엔 좀 달라집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뭐가 달라졌는지 한꺼번에 좀 줄여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A가 I lost my umbrella. 우산 잃어버렸다 그러죠? 네. B가 then what would you do? 그럼 어떡할 거야? 지금 비 오는데 뭐 앞으로 어떡할 거야? 그랬더니 A가 첫 번째 상황에서 I will find the umbrella 이릅니다. 그쵸? 그럼 두 번째 상황 똑같은데 I lost my umbrella then what would you do? 그랬더니 이번에는 A가 뭐래요? I will buy an umbrella 이러죠. 됐습니까? 뭐가 달랐죠? 일단 뭐 다른 거 여러... 아이고 미안. 뭐 여러 가지가 달라지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바로 달아 이거죠. 이거는 도를 쓸 수밖에 없죠. 뭐라 그랬냐면 내가 뭐 할 거라고 그랬어? 찾을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내가 찾을 것은 앞에서 얘기한 것과 동일한 엄브렐라를 찾겠다는 거야? 종류만 갖고 다른 엄브렐라를 찾겠다는 거야? 그렇죠. 동일한 거죠. 완전 동일한 거. 그러니까 여기 뭘 써야 되고 더를 써야 되고 얘 앞만 길어봤자 뭐다? It이란 말이야. I find it. 이제 그러면 이제 내가 아까 이 제목이 뭐였어? One과 It을 비교하겠다 그랬죠? 네. 됐습니까? 똑같은데 내가 사겠다 그랬는데 우산인데 내가 이거랑 앞에 나왔던 것과 동일한 것을 사겠습니까? 아니요. 설마. 그렇죠. 저기 내 우산이 있는데 내 우산 찾았다 이랬지. 얼마예요? 이러면서 돈 주고 다시 가져옵니까? 미친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on을 써야 돼. 더를 못 쓰고요. 얘를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원으로 바꿔 쓸 수 있다. 특징은 동일체라는 티를 내는 더가 있고 명사면 it이죠. 됐습니까? 근데 동일체가 아닌 경우니까 어나 언을 쓰는 거죠. 그럴 때는 뭐로 바꿔 쓴다? 원으로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이거예요. 그러면 뭐 이거 뭐 어쩌라는 거예요, 선생님?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을 이릅니다. 그래놓고 어떻게 하겠냐? 얘를 이렇게 하고 더를 쓰면 그래도 고맙게 그냥 이릅니다. 됐습니까? 이게 완전히 이상한 대화인 거죠, 이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됐습니까? 이게 it과 one에 대한 문법적인 내용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얘기를 뭐 왜 했냐면 이거 바비돌이야, 더 바비돌이야. 바비돌. 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됐습니까? In fact, 95% of all young girls in the United States own a Barbie girl. Do you have a Barbie girl? Barbie돌이는 미안. Barbie doll too? 말인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뭘 물어볼까? 얘는 설명드렸고요, 그냥 제가. 자, own에 대해서 뭘 물어볼 거냐? 자, own이 이번에는 무슨 뜻으로 쓰였냐면 무슨 시절입니까, 이거? 하다 시절이죠? 네. 근데 내가 궁금한 건 왜 owns 하면 왜 안 되느냐? 됐습니까? 왜 own 해야 돼? 왜 owns 하면 왜 안 되느냐? 됐습니까? 사과 어디 갔지? 사과 사라졌네? 지웠어요. 제가 지웠어요? 네. 나쁜 놈이네. 됐습니까? 이거 사실 아까 설명한 거죠. 왜 owns 하면 안 되는지를. 선생님이 열심히 멋진, 맛있어 보이는 뭘 그리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 하였었고요. 나 뭐 특별한 거 있나? 아이고 니얼리는 니어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번 설에 안 만난대요. 그 다음에 네임드가 보이는데 앞에 네임드 앞에 뭐 보여요? 워드 보이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뭐 얼마 전에 배웠던 그거래요. 헤이, 허즈번드 반대말은 뭘까요? 와이프. 와이프겠죠. 그 다음에 refer to는 뭔 뜻이냐면 무엇 무엇을 가리키다, 가르치다가 아닙니다. 가리키다. 이거예요. 이거 얘는 이거 하는 거. 뭐뭐를 지칭하다. Which of the underlined words refers to a different person? 지칭 찾기.
다음에 뭐 오온의 다양한 의미도 나오고 뭐 그러네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한동안 문법을 좀 수업하게 될 것 같아요. 가 그렇게 좋아요? 아니요, 안 좋아요. 뭐 어쩌라고 그러면? 아, 맞으실 수가 없어요. 예. 안 돼? 그래서 포커스 AK 문제풀이 할 차례인 것 같은데요? 지난 시간에 설명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어? 이건 어쩔 수 없지. 지금은 뭐 입에 붙어 있어야 돼요. 자,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그래서 규현 데이 뭐 둘 중 하나인데 뭐 질러. 뭐? 네. They went to Jeju yesterday. 계속해서 다솔. I have been to New York for 3 weeks. I have been to New York for 3 weeks. 계속해서 3번 다빈. Jenny has seen the animation. Animation. Jenny has seen the animation film before. 계속해서 동희. We first got to know him 10 years ago. We first got to know him 10 years ago. 초이. I wanted to learn how to read. My brother started to learn how to read last week. Okay, 그래서 동희야, 채점. 다 맞았다고? 야, 이거 현재 완료 시제인데 뭐 과거 시제 한 게 왜 이렇게 많아? 그러게 말이야. 응? 틀렸죠. 1번은 아, They have gone to 제주도. 여기 현재 완료 하는데 당연히 have gone 해야지, 그쵸? 아니요. 왜? 왜 안 되는데? Yesterday가 왜 그쵸?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그들이 어제 제주도로 갔단 얘기하고 있죠. 네. 그렇죠? 근데 yesterday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왜? 네. 그렇죠. 언제 갔다고? 어제 갔다고. 쿡이야, 덩어리야. 쿡. 쿡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슨 시제 써야 된다? 단순 과거 시제를 써야 된다. 현재 완료 시제는 안 됩니다. 됐습니까? 그다음에 I have been to New York for 3 weeks 하고 있네요. 그쵸? 그러면 for 3 weeks가 뭔 뜻이었더라? 3주 동안. 3주 동안이죠. 그러면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뭔 것 같아? I have been to New York for 3 weeks가. 나는 뉴욕에 3주 동안 있었다. 그쵸. 나는 뉴욕에 3주 동안 있어 본 적이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3주 동안이면 그림을 그리면 어떤 느낌이냐면 시간에 덩어리적인 느낌이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 전에 yesterday란 대답을 듣고 싶었을 때는 when did they go to 제주도였죠. 네. 그렇죠? 근데 for 3 weeks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야 돼요? How long have you been to New York? 됐습니까? 얘는 when이 아니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얼마나 오랫동안. How long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Jenny had seen the animation film before. 이건 무슨 뜻인 것 같아? 제니는 전에 그 애니메이션 영화를 본 적 있다. 그쵸? 어? Before 뜻이 뭐야 이거? 전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거? 이거는 자 이런 얘기 했었죠. 우리말에는 전에를 어떻게 표현할 수밖에 없대. 우리말은 시제를 막 저 영어 쓰는 것처럼 이렇게 현재, 과거, 미래, 과거 진행, 현재 진행, 미래 진행, 현재 완료, 뭐 현재 완료 진행, 뭐 이렇게 나눠 놓지를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말에서의 전에라는 표현은 영어로서는 어떤 전에도 있고 어떤 전에도 있다. 쿡 전에도 있고 무슨 전에도 있다. 덩어리 전에도 있다. 쿡 전에는 뭐였어요? 어거였죠, 어거. 됐습니까? 비포는 덩어리 전에라고 했어, 덩어리 전에. 말을 하는 이 순간 전에 쭉 덩어리 전에.
그 때문에 before는 마치 우리말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듯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말을 하는 사람이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덩어리적 전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 좀 이따가 이제 현재 완료 시제가 몇 개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그 녀석들이 그건 하면 안 되겠다. 그다음에 자, 그다음 4번에서는 뭘 알아야 되냐면 get to do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 get to get to 뒤에 동사 원형으로. get to do. 자, get to do는 무슨 뜻이냐? 뭐뭐 하게 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뭐뭐 하게 되다. 그러니까 뭐 의도를 갖고 이제 뭘 어떤 느낌이냐면 막 여기에 know란 동사, 그러니까 know의 뜻이 알다 이 뜻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막 일부러 알려고 안 게 아니고 어쩌다가 알게 됐다 뭐 이런 느낌. 오다가다 만나다 뭐 자주 얘기하고 뭐 같이 뭐 오뎅 먹는데 같이 옆에 있는데 마주쳐갖고 인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알게 되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get to do. 그렇습니까? 그런 느낌을 전하고 싶을 때 get to do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 알게 됐단 말이죠. 누구를 알게 됐냐면 그를.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10세 전입니다. 10세 전입니까? 10년 전에죠. 네, 이걸 욕하고 싶어서 그랬지. 아니, 왜 그러세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거 when이죠. when. 그러니까 무슨 시제랑 또 써야 된다. 단순 과거 시제. When did you first get to know him? 이죠. When did you first get to know him? 언제 알게 됐니? 10년 전에 알게 됐어. 언제? 10년 전에. 언제? 어제. 그 다음에 자 how to read 부터 볼까요? 이거 어디서 배운 것 같은데 how to read가 무슨 뜻이죠? 그렇죠. 읽는 방법. 의문사 플러스 to do. 됐습니까? 무엇을 먹어야 할지 what to eat. 그렇죠.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how to make. 됐습니까? 이런 거 한 적 있죠. 어느 것을 choose 해야 할지 what to choose. Which to choose. 됐습니까? 어느 것이라 했잖아요. 어느 것. 그러니까 언제 스타트 해야 할지 when to start. 이런 거 의문사 플러스 to라 했습니다. How to do는 뭐뭐 하는 방법이죠. 자 그럼 누가 뭐 했냐. My brother가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시작했다? To learn how to read. 읽는 법을 배우는 것을. 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또 나왔어. when이죠. Last week의 뜻이 뭐예요? 지난주에. 선생님 지난주면은 왜 이렇게 뭐 일주일이나 되고 이렇게 긴데요? 여기는 지난주에라고만 했지만 구체적으로 지난주 몇 시 몇 분 몇 초라는 얘기를 다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빼고 지난주에라고 한 거고 이거는 덩어리 전에가 아니고 뭐다? 쿡 전에야. 쿡 전에.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슨 시제랑 써야 된다? 단순 과거 시제랑 써야 됩니다. 색깔을 좀 달리하는 게 좋겠네요. 단순 과거 시제 썼는 것들은. 그리고 단순 과거 시제 썼는 것들의 뒤에 설명하는 거 보세요. 전부 다 뭐가 보이냐면은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죠. 됐습니까? 어제, 10년 전에, 지난주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설명해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 설명할 거기 때문에 미리 한번 설명할 거. 지금은 쓸 필요 없습니다. 내가 앞으로 네 번 더 설명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목은 세 녀석을 비교하겠습니다. 볼 필요는 없고요. have been in과 have been to와 has gone to를 비교합니다. 뭐 어쨌다고 비교하느냐. 오케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경우에는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야. 여러분 몇 살? 15살. I have been in 국민. 여러분들 태어난 건 빼야 되니까.
엄마 뱃속에 있었던 10개월은 빼야 되니까. 됐습니까? 아, 엄마 뱃속에도 구미 있었네. 됐습니까? I have been in 구미 for 10 years.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 구미에서 토백이죠, 여러분들. 네. 그렇죠? 뭐 규현이 혹시 이상했나? 알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겨울 방학 동안에 만약에 뭐 한다면 전학은 아니고요. 전학 가버리면 그건 좀 이따 할 거고요. 이거 아까 25배? 아니야. 네, 알겠습니다. 아, 쌤 그럼 산불 남는 네? 산불 남는 어때요? 산불? I've been to China. 됐습니까? 얘는 아마 이렇게 표현할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뭐 먹고 왔어, 뭐 맛있는 거 뭐 먹었어, 뭐 봤어, 뭐 이러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she는 어느 나라 사람이랄까? 재팬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she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재팬 사람이야. 그래서 요즘 시국이 이렇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 하도 그래서 이렇게 했대요. 됐습니까? 얘는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뭔 설명할 것 같느냐? 첫 번째 문제, I have been in Gumi for 15 years가 뭔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는 구미에 5년 동안 살았다. 같은 얘기죠. 비동사죠. 여기 사용된 동사는 무슨 동사? 비동사죠. 비동사의 뜻은 이다와 있다. 그러면 얘는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야.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이거? Where? 어디에? 구미에. 그럼 구미에 이다야? 구미에 있다야? 구미에 있다. 구미에 있다라는 표현을 현재 완료 시제로 하니까 구미에 있는 행동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시간의 덩어리적으로. 오, 그렇죠.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얘는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무슨 제곱이다? 계속적이란 말이야. been in 하면, 뭐, 얘는 뭐 계속 뭐 살았을 테니까요. been 대신에 I have lived in Gumi for 15 years. 이렇게 해도 돼요. 똑같이. 10년 동안 계속 구미에 살았다는 얘기. 이해됩니까? 네. 근데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뭐 방학을 맞이해서 이런 일을 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럼 I have been to China before 하면 이 before는 이렇게 전해라 그랬죠. 그리고 I have been to China before는 무슨 뜻일 것 같아? 나는 전에 차이나에 간 적이 그렇죠. 얘는 무슨 제곱법이다? 얘는 경험적이란 말이야. Have been in은 계속 그 장소에 있다는 얘기야. Have been to는 갔다 와 봤다 이 뜻입니다. Have been to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너는 뭐 중국 가본 적 있니? 이렇게 물을 때 Have you been to China before? 이렇게 물어야지. Have you been in China before?는 아니에요. 그니까 그 다음에 자 go가 무슨 뜻이죠? 가다란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she has gone to Japan은 무슨 뜻일 것 같아? 그녀는 일본에 가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무슨 제곱법이냐 하면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오우씨 너무 똑똑한데. 내 결과야. 왜 결과냐? 내가 결과적 용법할 때 여기다 뭐 붙이겠죠? 뒤에다가. 네. 할 필요 없는 말. 뭐로 시작해요? So, she is. 무슨 시제 결과야? 시제. She is in Japan. Japan. 그렇죠. 그래서 이게 결과적 용법이야.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녀가 가는 행동은 언제 했는데? 과거에 했는데 그 결과 여기에 있어 없어? 없어요. 없고 어디에 있다? 네. 일본에 있다 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뭐라 한다? 결과적 용법 이런 겁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have been in은 계속 있는 거야. 어떤 장소에 in이 어디 속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잖아. in은 어디 속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죠. 2는 어떤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라고요, 2는. 그러니까 2는 갔다 온 거야. 갔다가 와야 돼. 그래서 경험적이야. have been 2는. 그리고 다른 건 다 have 쓰다가, 얘는 왜 had를 썼느냐. 자, 에? 자,
그렇죠. 아, she라서 그런데 왜 she를 골랐을까 내가? 그냥 I를 쓰면 될 텐데. 자, 가서 여기에 없죠 이 사람.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없는 사람은 몇 인칭일 수가 없어? 1인칭. 1인칭일 수도 없고 2인칭. 2인칭일 수도 없죠. 2인칭일 수가 있긴 있어. 최근 한 100년 전부터 2인칭이 되기 시작했어. 뭐가 발명되고 나서부터 여기에 없는 사람, 그렇죠. 전화가 발명되고 나서부터 2인칭도 여기 없을 수가 있지. 그렇죠. 영어의 긴 역사 속에서 100년은 짧죠. 그래서 has gone to는 주로 몇 인칭한테 사용했다? 3인칭한테 사용한다면 그 사람 그거 없어. 이 사람 물론 여러 명일 때는 they have gone to 쓸 수도 있겠지만, 알겠습니까? 네. has gone to는 가서 그 결과 여기 없다라는 뜻입니다. 네. 오케이. 이게 좀 정보의 양이 조금 많죠. 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선생님들이 문제를 이걸 응용해서 냅니다. 여러분들이 뭐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느냐. 현재 완료 시제를 할 때 내가 뭐, 네 가지 뭐, 완료형, 계속 결과. 라고 했죠.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기 들어있어요. 완료형, 계속 결과.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계속적 용법은 전번 시간에도 슬쩍 설명했는데, 계속적 용법의 특징은 주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long? 이거 이 대답. 자, 이제 현재 완료 시제는 묻는 방법은 얘가 동사 덩어리죠. 네. 한 놈 떼서 앞으로 이동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 How long have you been in 구미? 하면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경험적 요건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번이라도 란 뜻이라든지, 네가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덩어리적 전에 뭐뭐 해본 적 있니라는 before나 ever나 뭐 이외에도 뭐 나는 뭐 중국에 그러면 전에 가봤다 할 수도 있지만 나는 세 번 가본 적이 있어. I have been to China three times. 두 번 가봤다. I have been to China twice. 아, 잘하네. 됐습니까? twice 두 번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I have gone to Japan. I have gone to Japan. 이러면 이건 이상한 사람이죠. 여기 없는 사람이 여기서 일하고. 전화로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야, 너 요새 안 보이는데 어디 갔어? 나 우리나라로 튀었어. 됐습니까? I have gone to Japan.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나온 김에 have been to가 나온 김에 여기에 I have been to New York for 3 weeks가 3주 동안 뉴욕에 살러 간 거야, 놀러 간 거야. 놀러 갔다는 얘기인 거죠. 가본 적이 있다는 뜻이니까, 갔었다는 얘기 하고 있으니까요. 오케이. 그다음 계속 이어서 또 여기서는 뭐 그니까 국물까지 뭐 A의 다섯 가지 문제는 국물까지 뭐 다 마시고 바닥까지 팍팍 긁어서 먹었습니다 방금. 그다음 알맞은 말을 해라. 이거는 연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여러분들은 쉬워야 돼. 이거 가지고 머뭇거리면 안 돼. 왜? 여러분들은 뭐 한 사람들이야? 그렇죠. 94개 한 사람이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he has kept a diary in English. 됐습니까? Keep a diary가 뭔 뜻으로서 알고 있어야 되죠? Keep a diary. 뭐 하다? 그렇죠. 일기장 지키고 있는 거죠. 엄마한테 뺏길까봐. 아닙니다. 일기 쓰는 거예요. 엄마 안 돼! 뭐 이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Keep a diary. 뭐, write a diary로 쓰기도 합니다. W-R-I-T-E 또는 keep a diary. 그 다음에 day고, no의 3단 변신 뭐니까? No, you know. 그러니까 they have known each other for 10 years.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94개 할 때 선생님 원망 많이 했죠? 네. 지금은 꽃길입니다. They have known each other for 10 years. 오케이. 뭔 뜻일지도 한번 생각해 주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re. 얘는 조금 어렵네. There. Have been many earthquakes in California. 당연히 have been이죠. 그렇죠? There have been. 왜요? There have been. 됐습니까? 네. Many earthquakes잖아. 네. 됐습니까? There have been many earthquakes in California.
그 다음에 해주죠, 해주. There has been many earthquakes. Yeah. 아, 대열이 캘리포니아가. 캘리포니아가 한대라. 어느 거 할래? 모르겠다. 아, 어? 저는 해즈요. 해즈 왜? 캘리포니아.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왜? 왜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해즈. 해버려. 해버 진짜로? 왜? 나갔네. 아, 미안. 근데 왜? 주어가 뭐예요? 대화. 대화가 주어입니까? Many earthquakes가 주어잖아요. 아,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think you have met him once before. I think you have met him once before. 그 다음에 man 안 만기로 봤죠? He. 그래서 has already walked on the moon. Man has already walked on the moon. 됐습니까? 자, 그럼 뭔 소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Earthquake, 그래서 뭐던가요? 지진이죠. She has kept a diary in English가 뭔 뜻일 것 같아? 그녀는 일기를 어떻게 영어로? 자,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어떤 느낌이야? 계속적인 느낌이죠. 됐습니까? 계속 써왔다. 됐습니까? 그녀는 계속 영어로 일기를 써왔다.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이상한 애니까. She has kept a diary in English. 알고 봤더니 미국 사람이야. 됐습니까?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They have known each other for 10 years. 뭔 소린 것 같아? 그들이 뭐 했답니까? 알았다. 알았다는 말이 each other 누구를? 서로를. For 10 years. 10년 동안. 이거는 너무너무 쉽습니다.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뭔 것 같아요? 계속이죠, 계속. 그쵸? 선생님이 왜 쉽다고 했을까요? 얘는 티가 나죠? 그쵸? 사실 1번 같은 경우는 계속적이라고 하기엔 조금 정보가 부족해요. 근데 그런 느낌이 좀 강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써왔다. 뭐 써본 적이 있다 이럴 수도 있긴 하겠는데요. 써왔다. 얘는 확실하게 계속적이야. 왜? 누구 때문에? 2번은 They have known each other for 10 years가 왜 확실하게 계속적인 법일까요? For 10 years. 무슨 뜻이고 10년 동안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How long? 됐습니까? 계속 10년 동안 계속 써왔단 말입니다. 지금 알고 지낸대, 모르고 지낸대. 알고 지낸대죠. 언제 만났대? 10년 전에. 그러니까 현재 완료 시제는 정보의 양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도 알고 있다, 10년 전에 만났다는 게 이 한 문장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2번 문장은 무슨 문장이랑 무슨 문장이랑 합친 거냐면 They first met each other. 까지가 무슨 뜻이야? They first met each other. 그들이 처음 만났다. 10년 동안 만났습니까? 10년 그렇죠. 10년 전에를 바꿔야죠. 그 뒤에 붙일 말은 뭐예요? 10 years ago. 더하기. They still know each other. 방금 전에 한 거 무슨 시제야? 현재 시제. 현재 시제죠. They met은 무슨 시제였어? 과거 시제. 과거랑 현재랑 한꺼번에 얘기할 수 있다고. 됐습니까? 10년 전에 만났고 여전히 알고 있다를 한꺼번에 하면 they have known. 됐습니까? 그러면 there have been many earthquakes in California. 누가 뭐 했대요? 지진들이 많이 일어났다. 많은 지진이 있어 왔다라는 얘기죠. 네. 그렇죠? 어느 동네? Where에 대한 대답 캘리포니아에. 그럼 이거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뭔 것 같아요? 경험. 얘는 그러니까 얘도 칼로 두부 썰듯이 하긴 힘들고 경험적일 수도 있고 계속적일 수도 있겠고 이렇습니다. 계속 있어 왔다, 많이 있어 왔다. 뭐 계속적인 느낌이 조금 더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진이 나고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많은 지진이 존재해 왔다. There have been many earthquakes in California.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think 다음에 뭐가 없어졌어요? I think. 와, 그쵸, 대시죠. 뭐 하는 대시에요?
겉 만드는 대시죠. I think 난 생각한다. That 이하라 는 것을 that 뒤에 뭐가 온다. 완벽한 문장이 왔는데 걔가 하는 역할이 뭐라서 목적어라서 뭐 할 수 있었다. 생략. 생략할 수 있었다. 됐습니까? 난 생각한다. You have met him once before. 내가 생각하는데 네가 그를 전에 한번 만났다는 것을 생각한다. 난 네가 그를 전에 한번 만났었다고 생각해. 자, 그러면 얘는 완료형 계속 결과 중에서 어떤 느낌입니까? 그렇죠. 경험입니다. 자, 경험적 용법의 가장 큰 특징은 How many times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다. How many times? 됐습니까? How many times가 무슨 뜻이길래? 몇 번이나, 몇 번이나. 됐습니까? 그러니까 몇 번 뭐 해봤다 이러잖아. 몇 번 뭐 해봤다. 내가 몇 번 뭐 해봤다 이런 것도 전부 다 자신의 뭘 얘기하는 거야? 경험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How many times에 대한 대답 어딨어요? 그렇죠. 한 번.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경험적 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Man has already walked on the moon. 오케이, 이게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사람들은 남자는 자, 인류란 뜻입니다, 이거. 아, 어, 얘는 꼭 남자 이렇게 말하는데 인류가 뭐였답니까? 눈이 밟아 인류가 달을 밟아본 경험이 벌써 달까지 걸었다. 달을 걸었다. 달까지 막 걸어갔단 말이죠? 달을 걸어. 그렇죠. 인류는 이미 달 위에서 걸었다. 경험적으로 보이죠? 맞죠? 됐어요. 맞습니다. 경험도 맞는데, 근데 뭐의 느낌도 넣었다? 완료의 느낌도 넣었죠. already의 뜻이 뭐길래? 이미 걷는 행동을 뭐 했다? 완료했다. 완료했었다. 이미 다른 갔었어. 됐습니까? 그러면 아직 완료 안 된 데가 어디죠? 우리가 막 가려고 막 노력하는데 아직. 그렇죠. 화성이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on the Mars로 바꾸면 Man hasn't walked on the Mars yet. Not yet 뭐였더라? Not yet. 아직 아니다. 아직 화성에선 걸어보지 못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제 설명이 이해가 됩니까? 현재 완료 시제는 잘못 배우면 되게 어렵게 느껴집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현재 완료 시제를 가르칠 때 테크닉 중,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뭐, 교습 기술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건 우리말과 영어가 뭐가 다르다라는 거, 다른 걸 배우고 있어. 많이 다른 걸 배우고 있어. 됐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자, 여러분들이 좀 어린 학생들, 초등학생들이나 뭐 중1이나 이런 친구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한글을 그대로 영어로 바꿀 수 있고, 영어를 그대로 한글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안 그래요. 문화도 다르고, 이런 여러 가지 언어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또 이런 문법적인 것들이 다르고,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단어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어떤, 특히 지금 시제하니까 어떤 시제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 한 문장인데 정보를 많이 담을 수 있어. 현재 완료 시제에는. 됐습니까? 뭐, 그래서 뭐, 유치한 게 이런 얘기 하는 애 있어요. 야, 영어로 말하면 되게 길어지는데 한국어로 하면 되게 짧아진다? 어! 되게 좋죠. 우리 한국말 이런 건 되게 좋아. 그렇죠. 우리는 이런 게 발달돼 있어. 어? 그렇죠. 이게 되게 발달돼 있어. 근데 영어는 이런 건 없어. 웁스 하든지, 오 마이 갓 하든지,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 걸 써야 돼. 그렇습니까? What 이런다든지. 어? What이잖아 이건. 예스죠, 이거. 다른 단어를 쓰죠. 네. 그렇죠. 대신에, 영어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제. 간단한 한 문장으로 여러 가지 정보, 과거와 현재 정보를 한꺼번에 담을 수 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have been to가 아니고 당연히 뭐겠다? I have been to Japan 3 times. 그럼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경험. 그렇죠.
어떤 질문, 자, 몇 번 얘기 안 했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Three times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How many times. 그렇죠. 몇 번이나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몇 번이나 일본에 가본 적이 있다. 그렇죠. 이게 만약에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의 경험이라면. 짬시켜야죠. 맞습니까? 뭐, 아니, 근데 뭐, 꼭, 뭐, 일 때문에 가는 사람도 있으면 무조건 가면 안 돼.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건 대표적인 경험적 용법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My sister has lost her umbrella last week. 틀린 데 없는 것 같은데? 뭐, 이게 틀렸는데? Had lost 어떻게 구해야 되는데? 그냥 로스트. 그냥 로스트로 해야 된다고? 네. 왜? 왜냐면. 왜냐면. 그냥 이거는 나의 여자 형제가 그녀의 우산을 언제 뭐 해버렸다? 지난주에 잃어버렸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뭐에 대한 대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웬에 대한, 근데 웬에 대한 대답이 있다고 무조건 과거고는 아니에요. 웬에 대한 대답인데 그 시점이 언제기 때문에, 과거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 과거 시제를 써야 한다. 됐습니까? 지난주에 잃어버렸어. 됐습니까? 뭐 have lost 이렇게 고친 친구들은 my sister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이런 거 생각해야죠. 네. 그 다음에 아 이제 이 단어가 드디어 나왔네. Sally 당연히 고치는 형태는 Sally has learned Chinese since 2017. 2017 이라고 읽기도 하고요. 2017. 됐습니까? 오케이. 얘는 그럼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뭘 것 같아? 잘 모르겠나요? 3만원. 자, 이거 한번 추측해 봅시다. 이거, 이거. 이게 무슨 뜻인지. 야, since 2017하고 in 2017하고 비교할 거야. 이건 알 텐데, in 2017은. 얘는 계속. 잠깐만 기다려봐. 그래. 이거 하라는 대로 해봐. 그래. 됐습니까? In 2017 이거 뭔 뜻일 거? 이건 뜻이었어. 이건 알잖아. 네. 2017년에죠 이건. 그렇죠.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n. When인데 이거 아직 안 배운 단어긴 한데. Sally has learned Chinese since 2017은 뭔 뜻일 것 같아? 아, 2017년 이후로. 그렇죠. 2017년 이후로. 됐습니까? 그래서 in 2017을 그림으로 그림 in입니다. 지금은 in은 이렇게 그리죠. 근데 since 2017 하니까 뭐 뜻이 돼버렸어? 덩얼스가 됐죠. 2017년부터 언제까지? 지금까지 덩어리적 표현이 됐다. 됐습니까? 오케이. since에 대해서 조금 이따 좀 설명할게요. 2017년부터 지금까지. 됐습니까? 자, 내가 좀 이따가 설명할 게 뭐냐면은 since가 뭐도 되고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그게 뭔 소리일지. 그 다음에 he has been out when I called him. 그가 외출했단 얘기하고 있는데 when I called him의 뜻이 뭐야? 내가 그에게 전화했을 때 자리에 없었단 얘기하는 거죠. 내가 전화했을 때 when I called him 했을 때 자리에 없었어. 됐습니까? 부재 중이었어. 됐습니까? 그러면 어디가 틀렸는데 도대체? has been이 아니라 어제가 has been이 아니고 뭐가 돼야 된다? was가 돼야 되는데 왜 그렇다? 내가 그에게 전화했을 때 그림 또 그릴까? 아니야. 똑같은 그림. 그렇죠. 쿡이죠. 내가 전화했었던 게 여기에 전화했다라고 무슨 시제야 이거. 그렇죠. 그럼 내가 언제 전화했을 때인 거야? 과거에 어떤 순간 전화한 그 순간 없었단 얘기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고 when I called him 이라는 대답 듣고 싶고 그럼 뭐라고 물어야 돼? when was he out? 언제 부재중이었니? 내가 전화했을 때. when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since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하면요. since가 아까 뭐라 그랬대? 내가 좀 이따 설명할게. since가 뭐도 되고 뭐도 된다 했어. 전치사와 접속사도 되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뭔 얘기냐면 그거를 문법적으로 하면 since 뒤에 어떤 것만 와도 되고 since 뒤에 뭐가 와도 된다? 주어 동사가 와도 된다라는 뜻이죠. 접속사 얼마 전에 배웠잖아요. 네. 주어 동사 올 수 있는 거. 네. 그 말은 뭐냐? I have 뭐 learned it since 지금처럼 뭐 이렇게. 오케이. 자, 지금 몇 년? 2020년이죠? 네. 그럼 이거는 이거 자체는 언제야?
과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합치니까 뭐 됐다? 일본에서부터 그렇죠. 과거부터. 그러니까 여기에 since 대신에 in이 오면 이건 그냥 2017년이라고 쿡이죠. 네. 근데 in이 아니고 since가 오면 이렇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걸 배워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since가 이렇게 지금은 전치사로 사용된 거야? 접속사로 사용된 거야? 전치사. 어떤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랑 비교해서 I have learned it since I was 7. 됐습니까? 자, 이것만 since 없이 I was 7 하면 내가 7살이었다죠? 네. 그쵸? 근데 since가 붙으니까 이게 뭔 뜻이었어? 내가 7살이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여기는 다 뭐라 해야 돼? 과거라 해야 돼. 근데 since가 붙으니까 마치 곡괭이로 뭘 긁듯이 언제까지 끌고 와버렸어? 과거를 현재까지 끌고 와서 시간의 덩어리적 표현으로 바꾼 거예요. 됐습니까? 뭐 그게 뭐 어쨌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랑 비교한 적 있냐면은 하고 뭐 다르다고 배운 적 있잖아요. 그렇죠? Because 뒤에는 주어 동사, because of 뒤에는 어떤 것 됐습니까? 근데 since는 그냥 둘 다 된다고. 대부분 다 이래. After도 이렇습니다. After도 이렇게 쓰죠. After lunch 하면 전치사로 쓰인 거고 After I met him 하면은 그건 접속사로 사용된 거고. 그것 때문에 since가 둘 다 된다라는 설명을 잠깐 했어요. 어쨌든 이거는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how long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계속적 용법이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계속적 용법인 거 모두 배웠냐? 내가 7살 때부터 지금까지 배웠다고 했죠? 네. 그럼 만약 내가 15살이야 그러면 몇 년 동안 배운 거죠? 8년. 8년 동안 배운 거죠? 네. 그러면 이거를 뭐로 바꿔도 똑같은 정보가 전달돼? 8 years 해도 되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얘기하고 싶냐? 이런 게 요렇게 생긴 게 와도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고? 계속이고 요런 것도 계속적 용법이다. 계속적 용법에 T를 내려면 뭐에 대한 대답이 오면 되는데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오면 되는데 How long에 대한 대답을 만드는 방법이 어떤 것 이후로 할 때 since 어떤 것 누가 뭐뭐 과거 시제 뭐뭐 했었 이 과거라는 것도 중요해. 이거 여기 현재 오거나 현재 여기다가 또 현재 완료 막 쓰고 이런 애들 있어. 여기다 현재 완료 쓰면 안 돼. 여긴 과거야. 저 과거의 어떤 시점을 나타내는 과거에 누가 뭐 했다 앞에 since를 넣으면 그게 과거부터 언제까지 끌려온다? 현재까지 끌려와서 내가 뭐뭐였었던 이후로 지금까지 뭐뭐 since란 단어 자체의 뜻이 뭐뭐 이후로란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계속적 용법을 만드는 어떤 단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 다음 거 설명드리면요. 나는 전에 매트를 만든 칼질하기죠. 누가? 나는. 언제가 아니죠. 덩어리적 전에 누구를? 매트를 뭐 해본 적 있다? 만나본 적 있다. 그럼 난 만나본 적 있다. I have met whom? Matt. I have met Matt. 저 before 되겠죠. I have met Matt before. 그러면 얘는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뭘지 좀 이따 얘기해주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짐은 이미 점심 먹었다. 오케이. 누가? 짐은 어찌 이미 무엇을 런치를 뭐 했다? 먹었다. 먹다가 많은데 have도 있고 eat인데 어느 갈래? eat. 알겠습니다. 네, 둘 다 할게요. 그래서 누가? 짐이 has eaten 또는 had lunch 인데 여기다 뭘 넣어야 돼? already가 들어가야 되죠? 자, already가 들어갈 위치는 모자리. 그래서 좀 더 쉽게 얘기해도 난 그렇게 너무 길게 하는 거 싫어해. not 들어갈 자리. 그렇죠, not 들어갈 자리야. 됐습니까? has already eaten 됐습니까? 오케이, 자 우리가 not 들어갈 자리에 들어가는 부사를 얼마 전에 그죠? 빈도 부사도 배웠죠. 그럼 빈도 부사가 왜 not 들어갈 자리냐면 빈도는 어떤 동작의 빈도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 말은 무슨 시 빈도 부사는 무슨 시하고 밀접하다? 동사하고 밀접하다. 그래서 not 들어갈 위치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already는 왜 똑같냐? already의 뜻이 이미죠. 이미 그 동사. 이미 추운. 이미 만났다.
이미 만났다. 그렇죠. 내가 얘기 왜 하는지 알겠죠? 네. 이미라는 말도 똑같이 부사인데 뭐 무슨 시를 꾸며주는 게 어울려? 동사. 그렇죠. 동사 꾸며주는 게 어울리죠. 그래서 빈도 부사하고 똑같은 위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Jim has already had lunch. Jim has already had lunch. 그러면 얘도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뭔지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 자체로서 묻는 말을 만들어 볼게. 상대방한테 뭐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쵸? 상대방한테 뭐라고 물었더니 그래 이러면서 대답하는 거죠. 됐습니까? 뭔 의도인지 잘 모르겠나요? 해보면 알 거예요. 됐습니까? 얘는 짐이 벌써 점심 먹었어. 짐하고 같이 점심 먹으러 갈까? 이랬더니 야 짐 아까 점심 벌써 먹었는데?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거 완료경험 계속 결과부터 해달라는데요. I have met that before는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경험이죠. 나는 만나본 경험이 있다. 그러면 너는 매트를 전에 만나본 적이 있니?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Have you met 그쵸. Have가 앞으로 나가면 된다죠. Have you met Matt before? 하면 너는 전에 Matt 만나본 적 있니? Have you met Matt before? Yes, I have met Matt befor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그 다음 Jim has already eaten lunch는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먹을 것 같아요. 완료. 그렇죠. 완료죠. 됐습니까? 왜 완료냐 하면 이미 먹는 행동을 완료했다. 그러면 이 앞에서 뭐라고 물었냐? 짐은 벌써 점심 먹었니? 이러겠죠? 네. 됐습니까? 짐은 벌써 점심 먹었니? 이렇게 묻겠죠? 네. 네. 이렇게까지 힌트 줬는데 잘못 얘기한 사람 없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짐은 벌써 점심 먹었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면 된다? 맞아요. 배드 짐. 이렇게까지 힌트를 줬구나. 그렇죠. 뭐라고? Has Jim eaten lunch yet? 됐습니까? Yes 뭐였어? 벌써? 벌써 먹었냐? Has Jim eaten lunch yet? 그랬더니 Yes, he has already eaten lunch. 이미 먹었지. 됐습니까? 자 지금은 이 already 하고 yet 하고 좀 이따가 뭐 하나 더 할 건데요.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무슨 적용법임을 티내는 부사들 완료 적용법을 티내는 게 already나 yet이 있죠. Has Jim eaten lunch yet? 벌써 먹었어? 벌써? 먹었어? 됐습니까? 그래서 벌써 먹었지. 한참 전에 먹었지. 이미 먹었지. 그럼 Jim이 방금 다 먹었으면 yes. Yes, Jim. Yes, he has. Yes, he has. Jim has just eaten lunch. 그렇죠. 방금 완료했으면 뭐라고? Just라고요. Yes, Jim has just eaten lunch. 방금 다 먹. 방금 먹는 행동을 뭐 했지? 완료했지. 됐습니까? 근데 아직 안 먹었으면. 아직 안 먹었으면. No, he. He hasn't, eaten lunch yet. 됐습니까? Not yet. Not yet은 뭐라고? 아직 아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yet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죠. yet과 not yet. 아니, not yet이면 not yet. 쓴 뜻이 다르다고. 벌써? 아직. 됐습니까? 얘는 벌써고요. 얘는 아직 아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전에 완료적 용, 완료 시제라는 티를 내는 부사들을 정리해 본 거야. 네. 이미 완료했다, ready. 방금 완료했다, just. 벌써 했니라고 물을 땐 yet. 아직 완료하지 못했다 할 땐 not yet. 전부 다 완료적 용법을 만든 부사들이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미 다 우리가 해본 것들. 뭐 넣는 방법과 방법과 무릎 펴붙이는 방법이죠. 네. 뭐를 사용하면 돼? have나 has를 네. 이용하면 되는 거죠. haven't, hasn't 하면 not 되는 거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have 플러스 pp가 뭐의 덩어리? 동사 덩어리니까 have만 또는 has만 떼서 주어 앞으로 보내면 의문문 되는 거.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정문은 haven't pp, hasn't pp로 만든다. They haven't seen a rainbow. 뭔 소리일까 이거?
They haven't seen a rainbow. 그들은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제가 이제 현재 완료 시제 할 때 여러분들 제일 잘 찾는 게 경험하고 계속 이건 잘 찾는다 그랬어요.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다? 결과. 우리 말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 she hasn't played soccer before는 뭔 소리일 것 같고 그녀는 전에 축구를 또 뭐예요? 또 경험이죠. 아, 그녀는 축구해 본 적 없어. She hasn't played soccer befor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묻고 싶대. Have you PP 하면 됩니다. Has she PP? Has he PP? Have they PP? Have I PP? 됐습니까? Have you finished your homework? 여기다 뭐 넣으면 될, 뭐 넣으면 더 올릴까? Have you finished your homework? Yet. 그렇죠, yet. 됐습니까? 그래서 yet은 뭐였으니까 벌써니까 너는 벌써 너의 숙제를 끝냈니?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완료했냐고 묻고 있죠. 완료 경험법이죠. 그랬더니 만약에 방금 끝냈으면 yes, I have just finished it. 뭐 다리 막 휘파람 막 불면서 얘기하면 yes, I have already finished it. 아직 못했으면 No, I haven't finished it yet. No, I haven't yet. 이렇게도 씁니다. 줄여서 아직 안 했다. 됐습니까? Yet 벌써고요. 어쨌든 다 완료했는지 묻고요. 완료했다. Yes, I have.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드디어 뭘 배웠냐? 제일 먼저 yes I am 하는 경우 배웠죠? 네. 또 yes I do 하는 경우 배웠죠? 네. 그렇죠. yes I will이나 yes I can 이런 것도 배웠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yes I have도 이제 배우는 거예요. yes I have finished가 생략됐기 때문에 yes I have, no I haven't 이런 식으로 대답합니다. 네. 그 다음에 문제가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나오고요. 시간은 다 돼가고요. 뭐 어려운 거? Do you ever flown in a helicopter? The student don't had dinner yet. Have you find your library card? He has not heard from Amy since yesterday. 오케이, 그 다음에 I have 뭐 어려운 건 없죠. 오케이. 그래서 그냥 yesterday 이거 이 색깔이 아닌데 숙제는 그냥 yesterday 하고 since yesterday는 뭐가 다른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대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 뭐 여기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겠죠. 그럼 3단 변신 잠깐만 선생님이 있기 전에 뭘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여러분들 이제 중2 클래스에도 들어가 있죠? 몰랐나요? 네. 중2 클래스에 있고요. 미안해 선생님 너무 미워하지 마. 됐습니까? 그거 여러분 이제 중2 클래스 카드 들어가면 중2도 있어요. 그거 94개 알겠지? 맞네. 94개네. 선생님 한 개 없어졌어. 93개가 됐어. 네, 93개네. 됐습니까? 그래서 오래간만에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일단 뭐 다음 시간까지는 그냥 뭐 받는지 안 받는지 정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받는지 안 받는지 확인한다고요? 네, 그냥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다시 받는지 안 받는지 테스트 그 다음부터 이제 뭐 테스트 치고 뭐 테스트는 이거는 좀 너무 그래 테스트는 테스트는 별 효력이 없고 이거는 그냥 이제 얘를 이제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그치? 아니 선생님 아니 이렇게 한 다음에 아 선생님 아니에요 에 선생님 아 선생님 에 그치 왜 뭐 하는데 지금? 시험 아 뭐가 어때? 공부하면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어? 너무 새마을 운동에 나왔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자 다빈이가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알겠는데, 그렇죠? 여기 이 애들은 딱 숨기고 있어. 아 선생님 하지 마세요. 집에 가서 막 혼자 좀 공부하는 거야 막.
계속 하지 말라 이러고. 나 이거 다 맞아야지. 오케이? 이거? 오케이. 교회는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이거 선생님 이런 짓 하지 마세요 할 거야? 아니면 선생님 우리 다 해서 열심히 해서 다 맞출 수 있잖아. 이제 왜 그래? 오케이? 다 좋은 거예요 전부 다. 됐습니까? 정국생 그런 거 안 하면 또 좋은 거예요. 그래? 닥치고 있을까? 오케이. 그래서 해요 이거? 지어? 네. 아니 그러니까 준비는 해주세요 이제. 자. 까먹기 전에. 있습니까? 뭐 갑자기 칠 수도 있어 내가. 어머나. 그러니까 갑자기 어머나 오니까 막 얼굴 막 이렇게 막 만화 캐릭터 이렇게 되지 말고. 그러니까. 오케이. I have traveled in Thailand. They have sold all the tickets. My sister has spoken to Andrew. Yuri has bought him a present. 돌아갔니? 링크방은 못 봤다. 아직이 보이네 그치? 아, 저기 예시. 그 맞죠. 읽어본 적 있니? 그래서 뭐 다는 말고 얘들 뭐 완료 경험 계속 결과 한번 구분해 보세요. 시는 완료 경험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완료 경험 계속 결과. 됐습니까? 네. 오케이. 여기까지 됐습니다.